돌진 못해서 주가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돌진 못해서 주가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돌진 못해서 주가도자 사건이 밝혀진 지 벌써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지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돈이 피해를 받고 또한 이것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수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수사를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들이밀면서 자기 수입을 원하는 그러한 수사만 하고 필요 없는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희생된 국민들의 수는 얼마입니까? 하지만 정치인들은 아무런 죗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드러난 윤석열 당선인의 비리, 논란, 의혹, 증거들 몇 개입니까? 하지만 그 중에 몇 개나 수사되었습니까? 하나도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조국 전 장관 때 어땠습니까? 집안을 다 뒤집어 가면서 했던 수사였습니다. 겨우 초창자 하나를 가지고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수많은 비리 중에 단 하나의 책임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하나의 책임이라도 졌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그러한 권력에 숨어서 단 하나의 수사도 받지 않고 책임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에게 지금 수사권은 필요 없습니다. 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국민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은 필요 없습니다. 주가 조작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김건희 10수억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김건희는 사기죄를 저지르고 소환조사조차 한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굉장한 피해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가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된 그런 서류에도 김건희의 이름이 수백 번도 넘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뻔뻔하게 자기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연루되어 있지도 않은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수백 번도 넘게 등장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이 정도 의심이 들었다면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를 단 한 번이라도 소환조사를 해서 깨끗함을 밝혀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하지 않으니, 투명하지 않으니 소환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 그럼 왜 김건희를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오른팔 왼팔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검찰 출신의 그런 의원들을 앉혀놓았기 때문입니까? 이런 검찰들,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들에게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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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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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검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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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탈시키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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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조국처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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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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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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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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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수사 한번 받지 못하게 합니까? 기자증 있으세요? 수사권 없다니. 여기 기자재 안 돼. 나가세요. 나가세요. 우리도 일을 해요. 네 할게요. 제가 갈게요. 여기서 아니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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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찰에. 근데 왜 문을 닫으세요? 예? 기자들이 기자를 쫓아냈잖아요. 기자 있어요 또. 이 상황이 정당한 거죠? 아니 정당한 것부터 그것도 그건데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응? 여기서 하시면 돼. 네,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잠기냐고. 여기 기자실은 당신들이 출입 기자. 우리 회사도 여기 나도 출입사인데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상황을 빨리 없애고 싶으니까 이렇게 협조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